안녕하세요. 오늘은 냉동 딸기, 그리고 냉동 블루베리, 우유 바나나를 이용한 딸기 블루베리 바나나 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지금 막 냉동실에서 꺼낸 냉동 딸기와 냉동 블루베리,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개반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 바나나 하나가 저희가 지금 후숙된 게 작은 게 후숙이 돼가지고 한개 반으로 한 거고, 보통 이제 큼지막한 거 하시게 되면은 한개반 아니면은 한개 반이 조금 안 되게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 마트에서 구매하시는 그 정도의 사이즈는 두개 정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량은 냉동 딸기가 60, 냉동 블루베리 60, 그리고 우유가 200입니다. 그리고 바나나가 150에서 200 사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개 반에서 두개 정도가 사용이 되실 텐데요. 요거는 구입하시는 바나나나, 그리고 바나나 같은 발이어도 조금씩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중량이 다르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블루베리랑 딸기 같은 경우는 용량을 맞추실 수 있기 때문에, 우유도 그렇고, 요거 맞추신 다음에 바나나, 요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설탕 시럽 넣을 겁니다. 왜냐면은 냉동 딸기와 냉동 블루베리가 새콤한 맛이 조금 세요, 냉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냉동 딸기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뭐 중국을 싫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맛 자체가 밍밍하고 뭔가 특색이 없습니다. 당이 높다거나, 그러니까 당분이 높다거나, 새콤함이 높다거나, 뭐 요런 게 아예 없기 때문에, 다른 이집트, 뭐 칠레, 뭐 요런 쪽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산 아니면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카메라 무빙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이렇게 제 시점으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회원분들 영상은. 냉동 블루베리 60, 딸기 60, 그리고 우유 200. 바나나 한개 반. 설탕 시럽 20 넣어줍니다. 한번 바로 갈아 볼게요. 네, 완성되었습니다. 갈리는 것도 잘 갈리고요. 주스 느낌으로 흐물흐물하게도 잘 나옵니다. 넉넉하게 딱한잔 나오고요. 16온스 기준으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제가 냉동 딸기랑 블루베리 비율을 맞춘 이유는, 그 냉동 구입하실 때그 비용을 어떻게 구입하시는지를 몰라갖고, 공장이나 아니면 제조사 직으로 갖고 오시면은 한 5,000원대로 키로당 갖고 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시면은 보통 인터넷 주문하셔도 한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키로당. 그러면은 100g에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원가를 조금 낮추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판매가 어느 정도 잡으시는지를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 부분, 왜냐면은 이 하시다가 또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조금 마진율을 생각해서, 판매가 생각해서 준비를 한 거고요. 또두 번째로는 냉동 비율이 딸기랑 블루베리가 200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200이 넘어가게 되는 순간 이제 주스 느낌이 잘안 나요. 갈리는 부분이. 그때는 이제 뜨거운 물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갈리는 거는 잘 되겠지만, 또 맛이나 이런 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60, 60 비율로 하시면은 알맞게, 그리고 맛도 정말 하나하나 맛이 조금씩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유의 구수함까지 있고, 바나나랑. 과하게 달지도 않고 정말 맛있게 한잔 드실 수 있는 겁니다. 바나나는 꼭 후숙된 걸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꾸준히 업로드를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부분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맛이 정말 괜찮아요. 바로 판매해도 좋을 만큼 맛이 괜찮으니까. 그리고 단가도 최대한 신경 쓰면서 만든 거라서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셔보시고 부족한 부분 있거나 하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모두 대박 나세요.